안녕하세요. 3월 16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서로 속이고 거짓말로 아첨합니다. 여호와여 아첨하는 입을 막으시고 자랑하는 혀를 끊으소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 입을 막는단 말인가?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짓눌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용광로에 7번이나 정렬한 은처럼 순수합니다. 여호와여, 악한 자들의 손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이에요. 중순이 넘었어요. 그죠? 16일인데요. 저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노래나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장을 시작할 때그 시의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은 성경마다 뭐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12편의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말도 어렵네요. 그죠?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지휘자를 따라 낮은 음에 맞춰 부른 노래, 혹은 인도자를 따라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해요. 낮은 음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의미죠. 낮은 음에 맞춘다. 좀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약간은 이렇게 음악이 처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낮은 음에 맞추어 노래를 했는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해요. 시편 12편의 시인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요,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배반하고 또 자만하며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 앞에서 소개한 그런 일들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을 뛰어넘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또 소개합니다.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 입을 막는단 말인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것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왜 누가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까지 보면 참 세상이 절망적인 것 같아요. 정말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 우울하고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시면요, 짓눌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짓눌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 일어나시겠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들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은, 또 궁핍한 자들은, 비참하고 가련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하여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구원하셔서 안전지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떠올렸어요.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죠. LH 사건.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상황, 그죠? 믿음을 주어야 할 곳에 대한 배신감, 박탈감, 절망감. 요즘
그런 감정을 표현, 저의 감정을 표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감정을 표시한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어떤 사회 사람들은 불신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깟 양심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내 자손이 잘 되는 일이라면 그깟 거짓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다면 정직함이라는 것은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 시편을 쓸 당시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들과 그들의 거짓된 말과 흉악한 말로 인해 오염된 사회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큰 문제는요, 불신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 사회의 현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용광로에 일곱 번이나 정렬한 은처럼 순수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4절까지 소개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죠. 앞에 4절까지의 내용들은 불안정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일곱 번이나 정렬한 은처럼 순수하고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모두 타락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신과 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기에 불신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 노력할 때 또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불신이 신뢰가 될 수 있고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처럼 그런 마음, 그런 절망감이나 그런 믿음을 어느 곳에 둘 수 없어서 불안해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오늘 하루 힘들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이 세상은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